있잖아요. 네. 자. 오늘 자유투 네 개 할 때 제가 심장이 엄청 뛰었거든요. 네. 심장이 들썩들썩 거렸죠. 네. 자,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먼저 모비스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자, 박현석의 패스 조금 어렵게 잡았고요. 한 명 제쳐내면서 두 명 사이 올라갔습니다. 오, 첫 득점 빠르게 나왔습니다. 자, 시권역에서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김준성. 두 명의 수비수를 오, 지금 오, 너무나 빠른데요? 네, 길이 열려 있어요. 자, 오른손 레이업이 지금 각도가 네. 조금 이름이 눈에 띄네요. 자, 박지호. 박지호 예, 역시 레이업, 그리고 엔드원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아, 셀레브레이션이네요. 네. 역시 전부터 계속 그 지호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그렇죠. 조금 편애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애정이 있습니다. 지호라는 네. 이름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네. 상치가 않고요. 동료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반 패스. 됩니다. 자, 여기서 자, 모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김준서. 김준서의 패스, 그리고 어하,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네. 자, 마지막 득점까지. 자, 이렇게 좀 12대 0. 조금 실력 차가 조금씩은 벌어지는 모습인데요. 네. 대단했어요. 잘 살려내고 네. 살포시. 네, 아주 귀엽게 넘어졌습니다. 그 블락샷 장면이었죠. 자, 우선 KT도 공격 기회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인사이드 공략을 좀 편안하게 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은 멀리서 던지는 것들이 좀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모비스는 지금 굉장히 쉽게 골키퍼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아주 꿈나무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 지금 나이스 패스. 에이 패스였고요. 전지원이에요. 네. 자, 골 밑에서 전지원 선수가 네, 네. 바이올레이션 선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농구에서는 네. 에이 패스. 자, 이 에이패스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 그리고 굉장히 큰 선수들을 두 명을 사이 이용하면서 자, 외곽 두 명 사이 크로스 자, 긁었어요. 긁어 냈습니다. 자, 볼을 뺏어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박지호. 편하게 올라갑니다. 아, 네. 지호 선수 점수가 상당히 전반전에 차이가 좀 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쉽게 네.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아, 여기 성민준 선수였죠. 네. 볼을 뺏어냈습니다. 그리고 뺏어냈어요. 침착하게 패스를 연결해줬고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레이업 아닙니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죠. 제가 아까 농구 자체가 키가 크면 클수록 유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아까 안영진 캐스터께서 우리 유소년 선수들과 네. 자, 지금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멋진 드라이빙 공격이 선언됐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네. 스크린 타고 들어가면서 공간이 보이자마자 본인이 직접 해결했어요. 그렇죠. 자, 김성현 선수, 박지호 선수의 크로스오버 이어서 박지호. 아, 지금 마지막에 조금 밸런스가 무너졌죠. 네. 김지환 불발됐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골밑. 네.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다 보니까 네. 특히나 공격 리바운드. 네. 공격 리바운드를 뺏겼어요. 오우, 네. 자신감 있게 던지죠. 자, 굉장히 뭐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둘러싸였어요. 오우, 네. 오우, 넘어지었는데요. 오우, 빼줬어요. 네, 던집니다. 오우, 깔끔합니다. 전지원입니다. 좋아, 지금은 TA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장면이죠. 네. 둘러싸여서 넘어지면서 오우, 네. 끝까지 패스를 빼줬고요. 그리고 전지원의 마무리. 이런 동료의 다시 턴오버가 나왔어요. 자, 크로스오버 이후에 반대편. 오! 자,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자, 집중력이 있습니다. 좀 먼 거리에요. 미들슛! 깔끔합니다. 나이스. 박현석. 네,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상당히 지쳐 보이죠. 박유로 선수가 농구에서는 박현석 선수의 득점 장면이고요. 잡자마자 주저없이 네. 올라갔습니다. 먼 거리였는데 그렇죠. 지금 세 번째인데요. 아, 네. 정세빈 선수의 네. 심장 폭행 드리블을 보고 계십니다. 네. 어우. 네. 여유가 느껴지죠. 그렇죠. 받아주러 네. 와야죠. 자, 더블 팀. 자, 끝까지 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 패스. 마지막에 오우. 골밑 들어왔어요. 깔끔합니다. 자, 그 전 상황에서 이제 슈팅 동작이 마치 극백호 네. 자유투를 시도했는데요. 근데 이제 림 근처에도 못 가더라고요. 아, 근데
동영상 찍을 때는 오, 네, 득점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김낙현. 아, 자, 좀 전 득점 장면인데요. 네. 최시훈 선수의 득점 장면이 있었을 때 거의 프로농구 경기장인 줄 알았습니다. 부산 KT의 응원단 어머님들 그리고 관중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거도 불발됐습니다. 안영진 캐스터나 이승준 캐스터 하기 전에 제가 네. 먼저 합니다. 자, 박윤우. 오! 깔끔해요. 네. 지금 응원단. 네. 이 데시벨 느껴지십니까? 자, 지금 네. 제 하이파이브를. 그렇습니다. 지금은 뱅크샷이 아주 깔끔하게 연결됐습니다. 자, 점프까지 완벽했고요. 축구장에서 77번이란 번호는 잘 보기 힘든 번호였는데 요즘에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 77번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오! 오! 런닝 점퍼 성공했죠. 네. 김지환 선수. 자, 사실 감각 둘러싸였어요. 자, 두 명 사이. 자, 볼을 넘겨줬습니다. 성민준이죠. 그리고 성민준 오른손 레이어. 아, 역시 자 문경 대회에서도 굉장히 돋보인 활약을 보여줬던 성민준 선수인데 네. 지금도 굉장히 침착하게 그리고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자, 유소년 선 농구의 또 재미가 뭐냐면 네. 문경 대회 그리고 이제 한 3,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 자, 성민준 선수 여유 있게 돌파해서 가볍게 올려놓는 모습. 자, 문경에서도 굉장히 성민준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었는데 네. 선수들의 이렇게 오랜만에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지만 예의가 굉장히 바르고 네. 아, 지금 심장 폭행 미들 네. 레인지죠. 표정, 저 야구진 표정. 그렇죠. 네. 아, 마치 지금 보니까, 이제 네.